만약에 내가 이제 소설 한번 또 써봐. 저렇게 바보 짓하고 멍청한 짓하고 별의별 그런 욕들을 짓을 다 해놓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막 들끓게 만들었잖아. 그거를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머리가 좋으면 내가 그거 일부러 그 저기 김순우라든지 뭐 나쁜 사람들 우리나라 범죄인들 다 물에 뜨게 만들려고 일부러 여태까지 그렇게 조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들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리 일망타진하고 이제부터 새 정부 할 것이다 이러면은 좀 어떨까? 내가 엉뚱한 걸 바라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못해도 이제 다 떴으니까 누군가가 할 거라.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할 건데 윤석열이 지가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으면 남들한테 그 기회를 주지 말고 자기가 딱 차고 나가야 되는데 김건희 때문에 안 되겠지? 김건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 돈밖에 관심이 없거든. 명예가 뭔지 아는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하고 살았겠냐고. 돈만이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러고 살았거든. 그나마도 윤석열은 뭔가 조금 돈이든 뭐든 그냥 헤헥 그때그때 좋을 대로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혹시나 또이 김에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가 이래야 된다 그러더라 그런 거좀 한번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래 보면 어떨까. 그 꿈이라니까 꿈. 그러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거라. 윤석열 수습 못해요. 누가 수습을 해주길 바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완전히 감옥 가는 것밖에 없거든. 딴 사람이 하는 건. 그러면 어차피 감옥 갈 거라면은 한번 뒤집어 볼수 있잖아. 사람 자기가 쓴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내가 그랬다. 쫙 잘라버리고 그리고서는 뭐 늘공이라 그런 데매 옛날부터 공무원으로 쭉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진짜 오랫동안 경력 쌓은 사람들을 다시 쫙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쓰면 혹시 알아 이게 웬 난리인가 웬 날벼락인가 싶지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막 사람들이 또좀 신선한 어떤 거를 느끼지 않을까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아주 답답해서 어쩌다가 이런 난국이 됐지.